카카오와 캣휠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술자와 함께 재료부터 살펴보기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커다란 나무 판자들. 그런데 어째 색이 좀 독특하다. 자작나무로 만든 자작나무 합판이라고 합니다. 원목을 안 쓰고 합판을 쓰는 이유는 내구성이나 그런 강도 면에서는 원목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이게 백색 코팅을 얹혀서 집안에 어울릴 수 있는 컬러감을 만들었고요. 이후 작업대 위에 합판을 올린 뒤 무언가 설정값을 입력하자 그대로 절단 시작.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똑같이 공차가 0.01mm 차이로 가공이 돼서 조립할 수 있게 오차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공 기계를 이용해 제작 공정의 불량률을 최소화한 덕에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잘 나온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다 나온 거고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샌딩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번엔 그라인더를 이용해 제품 전체를 매끄럽게 만들어줄 차례. 기술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단계라는데. 표면적으로 부드러워야지만 넘어지거나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붙여서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꼭 샌딩 처리하고 해줘야 됩니다. 샌딩 작업 후 확실히 깔끔해진 표면. 캣타워는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고양이의 습성에 맞게 미끄럼틀 형태로 제작했다고. 캣타워만이 아니라 책상이나 어떤 뭐 책장 그런 데에 걸쳐서 아이들의 브릿지 다리를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위한 보금자리까지 설치. 맨 위층이 올라와서 구경도 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서 몸을 웅크린 채로 쉴 수가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간혹 고소공포증이 있는 고양이를 위해 빛이 보이지 않도록 막은 채로 사용할 수도 있단다. 캣타워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심혈을 기울인 캣타워 완성. 원하는 각도로 얼마든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놀이기구라고. 이번에는 캣휠을 만들 차례.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 특성상 산책이 어려워 만들어진 운동기구가 바로 이 캣휠이라는데, 우선 동그란 틀에 합판을 차례로 끼워넣는 기술자. 이게 하나하나 구성이 돼야지 하나의 휠이, 캣휠이 완성이 되거든요. 오차 범위가 줄이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틈이 맞게 딱 아구가 맞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형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나무 망치로 세심하게 조립. 마무리로 샌딩 과정을 거친 후 곧바로 다음 작업에 돌입하는데, 이때 무언가를 가지고 오더니 인종 사정 없이 긁는다? 고양이 발톱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무리 긁어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카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펫 뒷면에는 벨크로를 붙여 원할 땐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단다. 어느덧 마무리 단계. 완성된 휠을 받침대에 올려 고정한 후 고양이들의 관절을 보호해줄 카펫까지 쭉 둘러주고 나면. 네, 완성입니다. 잘 들어가죠?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 건강관리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점밖에 없는 고양이의 러닝머신 캣휠 완성. 완성된 제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꼼꼼한 포장을 거쳐 고객의 품으로. 안락한 휴식뿐 아니라 즐거운 놀이까지 제공하는 기술자표 고양이 놀이터. 구매자와 사용자, 아니 사용료 만족도 100%. 집사야, 이거 완전 마음에 든다.